편집. 야, 이거 왜 말이 자꾸 꼬이지? 오늘 왜 이러냐?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? 미치겠네. 아, 잠깐만. 꿈을 이룰 수 있지 꿈도 안 꾼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SNS 에너지 대표이사 김찬호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저희 회사는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2009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. 지금 현재는 전 세계 8개국에 저희가 재생한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시작한 2009년도 사업 초기에는 지금 같은 이런 청년 창업 인프라가 이렇게 좋지가 않았었습니다.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뭐 인원 문제라든지 자본 그리고 기술 개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뭐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. 근데 어떻게든 뭐 사업의 의지로 이제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2012년도에 KDB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서 보다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축적돼 있었던 하지 못했었던 많은 일들이 그 이후로부터 이룰 수 있게 됐고 지금 현재 작년 매출 70억까지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2009년에 설립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유가 파동하고 환경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. 그래서 2008년도에 어떻게 하면 지금 이러한 유가에 대한 에너지 관련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결과 에너지 자체를 재생해서 쓰게 되면 인류가 보다 친환경적으로 쾌적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도출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엔세이버라고 하는 저희 상품을 개발하게 됐고 그 상품을 통해서 전 세계에 신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. KDB 대회를 통해서 IR을 접해보면서 기업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고 투자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직간접적으로나마 정말 많이 배우게 됐었고요. 그 이후에 이제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그때의 경험이 정말 성공적인 투자로 이루어지는데 정말 좋은 걸음이 됐습니다. 그리고 그 대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혼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외로움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대회를 통해서 수많은 좀 좋은 분들 그리고 동료들을 만나게 되면서 좀 그동안에 국한되어 있었던 사업 아이디어가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서 대회를 통해서 얻은 거는 참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직은 SNS 에너지라는 회사 이름이 많이 생소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SNS 에너지라는 회사를 들었을 때 친환경 에너지 전문회사 글로벌 기업 그리고 참 좋은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에게 있어 스타트업이란 꿈입니다.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걸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내가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바람이 지금 제가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이유인 것 같고요. 여러분들께서도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시작과
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